21 WK리그 5라운드입니다. 서울시청과 창녕 WFC의 경기 목동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자, 첫 승이 간절한 창녕 WFC 그리고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이 목동에서 만났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출전을 했고요. 골키퍼 류지슈, 포백에 김은솔, 이수빈, 박다혜, 백도혜, 2선에는 장창, 김소희, 김우리, 3톱에는 한채린, 유영아, 허지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창녕 WFC입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골키퍼 장갑은 최예슬 선수가 끼겠습니다. 홋백에 박천희, 윤선영, 김진희, 김빈다, 더블 볼란치에는 심호조아야, 신예림, 2선에는 최진아, 위재은, 김지은, 최전방에는 나나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이 창녕 WFC입니다. 왼쪽 한채린. 자, 인천에서 이적을 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한채린 뒤쪽으로 왼발 슈팅! 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왼쪽 측면 잘 빠져나갔습니다. 위재은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높게 빗나갔습니다. 김소희, 자, 힐킥으로 돌려주는 과정 빠져나갔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땅볼 연결됐습니다. 유영아, 유영아 슈팅! 다시 한번! 자, 유영아 슈팅, 최예슬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한채린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굴절됐어요. 오른발 슈팅!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서울시청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채린 선수가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던 것이 허지현 선수의 슈팅이 수비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자, 윤선영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됩니다. 위재은인데요. 오른쪽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은. 자, 오른쪽 측면. 자, 빠져나왔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왼발 슈팅!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김지은 선수였고요. 자, 백두회를 처치했고요.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더블 크로스! 오! 자, 지금은 뒤쪽으로 흘려줬는데요. 자, 김지은이 흘려주는 과정 뒤쪽에는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의 중앙수비수들이고요. 신혜림 돌려줬어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골대를 넘습니다. 이제는 후반전이 남아있는데요. 양팀 벤치에서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나영 선수가 전방에서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실소리와 함께 후반전 시작됐고요. 뒤쪽 김진희가 공을 따냈고요. 유영아 박스 안쪽인데요. 김소희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창녕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신예림 땅볼 크로스 강하게 올려주는데 오른발 슈팅! 그대로 떴습니다. 교체 투입된 신나영의 슈팅이었고요. 자, 창녕의 볼이 선언됐고요. 골문 쪽으로 올려줬습니다. 뒤쪽! 나나세!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았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걸렸어요! 자, 일단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먼 거리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굉장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박은선 돌려줬습니다. 자, 온사이드 오른쪽 측면 유영아 반대편에 뛰고 있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신나영 왼쪽 나나세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나나세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7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0분 정도가 되고요. 골문 쪽으로 길게 올라가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유영아 쪽 헤더. 자, 뒤쪽에서 공 잡았습니다. 장윤서가 박스 바깥쪽에서 왼발 슈팅 연결합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고요. 박찬희 빼냈어요. 나나세 빠르게 갑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뒤쪽 헤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빗나갔고요. 신예림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벗어났습니다. 서울시청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3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